삐뽀와 아리. 야, 레어나기 너무 싫은 조합이야. 일단 룬은 이렇게 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C긴 친구가 하나 둘 셋인데 좀 애매하네요. 이거를 불그레이즈까지 들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피톤 높은 친구들 있으니까 3명의 3명 재생의 바람 좀 들어주고 요대로 한번 가보죠. 근접 챔피언 아니면 어깨의 보호대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그 외면은 고대물 방패가 좀 더 효율성이 좋아요. 마딜로 패는 게 스킬로 패는 게 고대물 방패인데 라인전에서는 이제 평타를 좀 섞는다. 예를 들어서 뭐 노틸러스, 알리스타 이런 애들이면 평타 좀 많이 섞거든요. 그래서 어깨 보호대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면 일단 3캔 바텀이라니까 좀 조심하고 힐이랑 정화라서 스킬 싸움하기도 조금 그렇고 베베스가 계속 안 보여서 살짝 몸무빙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베르베스 위치 확인했고 오케이. 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오야. 아 웨이브 눈물 난다 눈물 나. 그래도 뭐 약간 이런 느낌. 어? 딱 3레벨 구도 탁 잡았을 때 촥 뭔 느낌인지 알죠? 지속적인 싸움도 좀 나쁘지 않았다. 마이무 본미하고 일단 제리 노스펠이라 바텀 좀 압박 계속 해보고 싶긴 한데 기회를 천천히 만들어보죠. 제리도 좀 나쁘지 않게 컸고 레오나가 은근 팔이 짧아가지고 정글 싸움으로 비벼도 좀 좋거든요. 풀써 그래 이제야지 썼구나. 비교한 오마이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 어! 나 죽어!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 1입니다. 아 뭔가 내가 살짝 빨고 이렇게 아 풀렸어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뭐 의미 있는 교환이죠? 라인도 좋아서 지금 이렇게 홀딩하고 있는데 이럴 때 꿀팁 딱 이게 숨어가지고 부시에 마공점으로 싹 하면은 안 좋다 이 말이지. 좀 아쉬운 게 이게 바텀에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기가 조금 맛이 없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나도 사실 로밍도 가고 약간 이렇게 풀어주면 되게 맛있단 말이야. 레오나가 또 로밍하면 또 레오나거든요. 그게 없어가지고 좀 아쉬워. 야 상대가 그냥 엄청 살인다. 굿. 확실하게 큐 맞춰가지고 멈춰있을 때 이제 이득 봤죠? 아리안보에서 좀 조심해야 되긴 해야겠는데 아 나쁘지 않은 교환인데? 아 근데 조금 더 잘했으면은 내가 살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와! 깔끔한 다이브.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런 거야. 신발로는 헤르메스 올릴게요. 평타 기반 아이템 좀 약해가지고 헤르메스 가서 좀 약간 CC기 면역한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어 뭐야? 야야야야야야야! 오우야. 오우야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교환인데? 아오 없다. 아, 피만 좀 더 있으면은 이번 탄에 진입해볼만 했었는데. 베베스 조심해야 되겠는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야 야, 이거 뭐야! 아니 베베스 보시네. 자연스럽게 또 이걸 알게 됐네요. 아 이러면 내가 집을 못 가는데?
방패가 사라졌다. 아, 네, 이래가지고 빠지고 싶었는데. 아, 버렸어야 했나? 하하, 원딜을 어떻게 좀 지켜보면서 해보고 싶은데. 아, 근데 이게 레오나인데, 레오나의 그 뭐랄까 게임 굴리는 맛? 그걸 좀 많이 못 느꼈는데, 좀 싸움도 계속 하고 싶었는데 벨벳은 맨날 보시고 이러면 레오나는 썼거든요. 아, 아, 필력 옹! 후! 저거 저! 아! 그래, 이거야, 어? 얼렁? 엣! 아, 너무 맛있다. 근데 아까부터 필력이 조금. 야, 근데 속도가 좀, 속도 위반을 좀 많이 해. 어? 그냥 약간 숨만 쉬어도 기회가 있을 텐데. 일단 템은 전액 값 좀 올려가지고 저희가 딜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딜량을 좀 올려주면 될 것 같고. 더 만약에 상대가 딜이 셌다, AP 딜이 셌다 하면 솔라리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또 그 정도는 아니니까. 아, 나 씨야 잘 먹는다, 아이. 일단 궁 좋았고요. 오케이, 좋았어. 사실상 내가 앞에서 어그로 끄는 척 하면서 옆에 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대에 딱 이제 원딜 프리딜각 나올 수 있게 딱 앞에 서주는 이런 딜. 어? 야, 딱 대! 어? 야, 이건 좀 딱 대면 안 될 것 같은데? 가지. 잠깐만, 저는 핑 없어. 이건 물어야지. 앙! 어! 아, 뭔가 그 없네 더 딜이. 그다음에 치유가 좀 좋으니까 덤불조끼까지 올릴게요. 사실 쭉 빠져서도 됐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뭐. 그래, 뭐, 아쉽게 뭐, 변했네. 다행히 오브젝트도 없어가지고. 이제는 용 쪽으로 이제 그만 보고, 바론 쪽이 나와가지고, 바론 씨 한번 봅시다. 앞에 지키면서 바론 씨가 뚫어준다는 느낌으로 가주고, 정글러 위치 봐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근데 우리가 먹는 속도가 은근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지르라, 나쁘지 않단 말이야. 어? 잠깐만, 야, 아니지? 아! 내가 막아주겠다. 아, 이거 진짜 아쉽다. 와, 이거 한타도 이기고 이거 다 이길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아, 나 팔이 짧아요, 엉해. 근데 물었으면 나 죽었을 것 같아. 일단 뽀삐를 무는 척 하면서 살짝 벨베스. 아, 와, 나 이거 녹네? 어, 나이스인데? 어, 나이스! 벨베스 녹았다! 그렇지! 가자! 그렇지! 그 상태! 보여줘! 쭉 가야지! 오케이! 파이폰! 그렇지! 짜라씨! 아, 나쁘지 않은 희생이었다. 응원단장 폼 미쳤다. 아니, 응원단장이 아니에요! 아, 나 되게, 그 앞에서 이거, 그 잘해준 것 같은데? 아니, 이 부분을 못 봐주다니! 때로는, 희생이, 값진 팀원에, 이득이 된답니다. 우와! 야, 앞, 뭔 딜이야, 이거? 우와! 야, 뭐야, 이거!
여러분들 보셨죠? 내가 키운 아펠이에요. 어? 내 자식이야. 어? 와우, 어시도 없어. 아니 나 뭐 후반에 한 게 없는데, 엇? 그러니까 자식이 좀 많이 무섭게 컸네. 어? 어, 야야야! 시속 2.5 아질 아니야 이거? 대장에. 아 좋았습니다.